31 글자. 다 맞아? 글자 수 맞아요? 글자 수 맞아요, 순돌 씨? 진짜 9개네. 아까 돌아서 보면 그렇지. 당신은 타인이 되고 아픈 마음에 돌아. 아, 여기서 글자 수가 좀 하나 더 늘어. 미소를 짓네. 미소를 짓네까지 와. 와, 대박. 대박이다. 그러니까 거기만 잡으면 돼, 아픈 마음. 와, 대박이다, 자, 진짜. 곡 정보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요. 밀당을 잘하는 상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밀당을 잘하는 상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 앞뒤 가사는 신동 씨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근데 이 마음은 사랑일까? 충분한 장난 쳐볼까? 아니면 나의 착각일까? 네네네. 착각일까? 네네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신날까? 1등 바스. 1등 바스 공개합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줄도 아홉 글자거든요. 그쵸. 세 번째 그 저기는 돌아서 보면이 아니야. 뭐 돌아서면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야지 제작진이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서로 적긴 했거든요. 저도 서로 적긴 했어요. 아, 서로 적었어요? 서로 적긴 했어요. 아, 서로 적었어요. 골드찬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골드찬 들으면 끝나겠다. 그럼 한 뚝배기씩 하는 거지. 아, 누구 때문에? 대박. 누구 때문에? 동윤씨 때문에! 염윤씨. 자, 어떻게 골드찬 갑니까? 아, 좋습니다. 와, 오늘 진짜 빠르네. 지금 꼴찌 후보가 아, 성록 씨도 살짝 위험하고 우혁 씨 살짝 위험하고 그다음에 김동현, 영원한 후보.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 진짜 아니에요. 영원한 후보. 꼴등의 주인공, 꼴등은 이분입니다. 아, 너무 이상하게 계셨어. 김건우 씨입니다. 아까 우영님 거 봤음 보면서 웃으셨잖아요. 아까 우영님 거 봤음 보면서 웃으셨잖아요. 아, 이게 심하다.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렇게 설치됐죠? 설치됐어요? 완전 완벽해. 오케이. 으짜! 어? 바로, 바로 보여? 으짜!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동엽이 형이 들어야지. 아니, 안 오시면 어떡해. 할 건 다 있지 뭐 형, 다 있어. 근데 저만 들리는 건가요 지금? 네, 맞아요. 헤드폰으로. 이거 지금은 밖에 나와. 아, 그렇죠. 이제 나와요, 이제. 혼자만. 나와, 나와, 이제. 돌아서 그 마음에 돌아서면. 아, 돌아서면. 그 마음에 돌아서면. 너무 서다. 아, 일단은 건우 씨. 아, 이러세요. 아, 진짜 아파. 잘한다. 자, 일단은 건우 씨 어떻습니까? 아픈 마음에 돌아서면입니다. 오, 예스. 오, 예스. 그다음에 저기 미소를 해서 를 빼고 미소 짓냅니다. 어? 미소 짓냅니다. 어? 어 근데 다섯 글자인데. 어? 어 근데 다섯 글자인데. 다섯 글자예요? 예예. 예. 미소 짓네. 미소예요. 미소오예요. 네, 아닌데? 늘 없었어요. 아유, 어떻게 된 겁니까? 미소 짓네. 아 그러니까 반은 일본인이라. 아니. 야수. 몰입을 너무 하셨네. 아이고. 아 미소. 미소 짓는 해. 정확하게 나는 들었거든. 어 들었어. 네, 를요. 아, 야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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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자, 뭐 신동엽 씨 정답전으로. Let's go DY. 세윤이가 아니. 아 이거 한 해 타임이 있는데. 타임은 아니고 너무 스무스해가지고. 한 해가 유태 한 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냥 이제 코너하는 장코너로 한 번. 혹시나 하는 의견인데. 아니 또 이렇게 잔칫날 두절에 저는 제일. 아니. 돌다리도 이제 두드려보고 건너자. 두드려? 두드려 맞아야 되지. 돌다리를 그냥 돌을 없애버린 거였지. 돌다리를 두드려 맞아야지. 이것도 아니, 루틴이래 해야 돼, 얘는 루틴은. 알았어. 해봐. 두드려보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어. 발음을 되구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아, 이리. 되구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아, 이리 되구. 아, 이리 되구. 고입니다. 혹시나 다른 단어가 있는지 혹시나. 근데 발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표기는 고가 맞으니까. 네. 한 해는 들린 대로 잘 발표한 거예요. 네, 저는 이걸 해야 개운해져가지고. 맞아요. 됐어요? 네, 개운해. 너무 개운해. 야, 너 개운하자고 하냐 방송을? 병나 안 하냐. 자, 아 구라고 들린 거라. 개운하네. 갑니다. 신도엽 씨 출발합니다. 야. 아이고 우리 조용필 선배님. 아.
용필이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이상하지. 말이 안 돼. 신통역 불러 주세요. 말을 할까 돌아서 보면 당신은 다 타인이 되고 아픈 마음에 돌아서면 미소를 짓네. 노래 너무 잘하잖아. 말을 할까 돌아서 기분 좋으시다. 아유. 결과 보여주세요. 자, 뭐 자신 있으면 뭐 들어간다, 시원하게. 야, 너무 가까워, 형. 왜냐면 이게 몰려 있어서 동시에 맞아요. 이게 몰려 있어서 동시에 맞아. 무슨 왼손도. 자, 그래. 자신 있게. 맞으면 펼쳐질 수도 있어. 조금 맞으면 뒤로 펼쳐. 맞으면 놀라서 펼쳐. 펼쳐진대, 맞으면. 맞으면 도망가잖아, 이제. 결과. 결과. 당신은 공개합니다. 자, 과연. 제작진이 고추 잠자리. 자존심으로 연결되는. 너무 스무스하지 않아, 가사가. 결과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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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주에서 도착한 오우. 콩나물 밥이 한 그릇씩 제공. 먼저 아 우리 배우. 그렇지. 그렇지. 죽인다, 죽인다. 그냥 아예 풀려지는 맛이구나 그냥. 아우. 어 성록 씨. 야, 맛있다. 아예 풀려지는 맛이구나 그냥. 와. 저 동엽 선배 이거 하는 걸 처음 봐요. 왜냐면 나 두 개 다 없었어 제가. 아 그랬어요. 신라의 밤이랑 무전기 저 둘 다 없었어요. 아이고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헤맸을지. 그러니까 뒤쪽이 잘 안 돼. 근데 음악 방송하느라 한 주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불탔구나 하고 하이브의 일레븐을. 아이브가 아니고요. 그 와중에도 이름도.